수빈이 2에 12입니다.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식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시작부터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헬시 푸드는 안 좋아하고 언헬시 푸드를 좋아할 것 같네요. 시작해볼까요?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오케이. 만약에 너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have good eating habits? You have good eating habits. 이게 어떻게 마침표, 물음표 찍어야 되는데? You have로 어떻게, you have인데 어떻게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어? Do you 너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good eating habits? 이래야죠. Have의 뜻은? 바디라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 속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하다라는 뜻은 가 숨어 있다고. 왜 숨어 있는데? 하다시 되겠네 오케이.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야? I have.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I don't have. 너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Do you 싶은데. have? 오케이.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할때 not과 함께 사용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서 묻는 느낌.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게 한다든지 이런 일 하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너는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I don't like carrots, onion, or mushrooms. 여기 뭐라고? Or mushrooms. Or mushrooms. Or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Also, I don't like fish. Also, Also. 어소가 아니고요. Also. Also, Also.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salmon, huh? but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No.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Other의 뜻은 오 다들 다른.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Fast foo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you love? 오케이, 몇번 가르쳐 줘야지 똑바로 알라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What 뭐가 do 아니야? you love? 응? Love의 뜻은? 좋아한다. 사랑하다. 네. 엄청 좋아한다. 무슨 씨? 하듯이. 아, 그래? 아니 하듯이.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씨야? 하듯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두가 왜 숨어 있는데? 그 질문하기 물으려고 질문하는 말을 만들 때 또는 그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할 때 사용하려고. 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ove 해야지. 뭐 What you love야? What do?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오케이. 그래서 hamburgers, French 맛있겠다. fries, and pizz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근데 영어로 무슨 음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What food? 그렇지. 그럼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What 싶은데. do you food? 이상해. What do you fast food? 맛있겠다. What do
Do you like food? What food do you?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싶으면 뭐? What food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food가 아니고요. 무슨 음식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What하고 food를 왜 떼놓습니까?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color is it? What color is What color do you like? 무슨 책 좋아하는지 묻고 싶으면 What book do you like? 무슨 동물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What animal do you like? 무슨 스포츠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What sport do you like? 그러고 묻겠지. I like soft drinks too. I like soft drinks too. I like soft drinks too. 아까 전에 이거랑 뜻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위치가 다른 말 봤는데. Also. 그렇죠. Also는 여기다 써야죠. 왜요? 얘를 지우고 뭐라고 해도 돼? Also, I like soft drinks. 해도 된다. 됐어요? 눈치 챘었어요?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Okay, 그래서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한.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 Okay, 어떤을 뭐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be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하다. 그렇죠. 나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매우 건강하다요? 어, 나는 매우 건강하다. I am very healthy. 나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하고 싶으면 I may be very healthy. 됐습니까? May는 무슨 뜻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때 쓰는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된다. 네. 헤이. 얘들을 보고 무슨 동사라 불러? 비동사요. 왜 비동사라 부를까? 이다 이때 뜻이니까요. 아 그래요? 예수님 뭐죠? 원래 모습이 비동사라서요. 원래 모습이요? 원래 모습이 비라서요. 정말이에요? 원래 비였는데 이 앞에 I가 오면 얘가 뭐로 변신해? I be. 뭐래? I am. 원래 비였는데 여기에 she가 오면 she be가 아니고 뭐야? 나는 매우 건강하다는 뭐라고요? I am 매우 건강하다. I am very healthy. 근데 나는 매우 건강할지도 모른다는 I may be very healthy. 오케이. I랑 쓰는 거 원래 m인데 왜 b로 바뀌어야 돼? I may be로 왜 바뀌어? I may. b는 원래 b 동사기 때문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반드시 써야 된다. 맞죠. 네, 맞죠. 그게 정답. 수고했습니다. 네. 되게 까부네요.